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P2, 그다음에 P1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학번을 입력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P2라고 말하고 P1이라고 했네요. 영차영차. 선생님이 이전에 만들었던 파일이에요. 네, 이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미디어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파일 올리기.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웨이팅 1과 웨이팅 2, 그리고 치어라는 웨이브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웨이팅 2. 웨이트 리프팅 2죠. 하고 웨이브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 파일이 준비되면 우리 버튼 이미지와 레이블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이 화면에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가지고 오고요. 버튼에 우리는 사이즈를 지정을 할 건데요. 먼저 컴포넌트 버튼을 선택하고 높이는 200픽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너비도 200픽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텍스트를 넣진 않을 거고요. 이미지를 넣을 건데 웨이팅 2의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왜냐면 첫 화면에는 엽기를 들려고 하는 모습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됐나요? 간단하게 우리는 엽기를 들려고 하는 이미지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의 위치가 지금 중앙 상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수정을 하려고 하면 스크린에서 속성의 수평 정렬 위치 혹은 수직 정렬 위치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화면을 구성을 해볼게요. 이번엔 레이블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레이블에는 다양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예요. 이 레이블에는 우리가 힘을 내라고 영차영차라는 글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이 바뀌었죠? 근데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색상도 좀 바꾸고 싶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서체는 한20포인트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굵게. 이렇게 하면, 화면에 엽기를 들고 있는 친구와 영차, 영차 하면서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 그런 글자가 출력되게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여기에다가 nonvisible 컴포넌트 아까 얘기했었죠?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린 두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속도 센서. 흔들었을 때, 잘안 들어갔네요. 흔들었을 때, 흔든 이벤트에 대해서 인식하게 해주는 가속도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중에서 소리, 사운드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첫 번째 디자이너 화면에서 해야 할 것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블록 화면에서 그 블록들을 구성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제 동작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